청정도론 해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론 해품은 14장부터 18장으로 23장까지가 해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죠? 항상 우리 개정해 나오면 어떤 게 개인가, 어떤 게 정인가, 어떤 게 행가 이걸 정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 개품 정품에서 어떤 게 개인가 했을 때는 다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죠, 그죠? 정품에도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품에 들어오면은 부따고사 스님의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그죠? 어떤 게 행가, 어떤 게 반양가, 어떤 게 통찰진가 이랬는데 뭡니까? 부따고사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하지 않고 당신이 있잖아요. 어떤 변명을 하면서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하나의 관심거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통찰진가? 저는 반야,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 이 반야 있잖아요. 반야를 통찰지로 우리는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래 옮기요? 어야 마음입니다. 됐죠? 통찰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통찰지는 여러 종, 그래서 무엇이 통찰지인가 하면은, 그죠? 무엇이 통찰지다?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 부따고사 스님은 여기죠. 통찰지를 정의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통찰지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측면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대답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변명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통찰지를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그죠?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수십 가지로 정의하고 계시는 이거를 자기가 주석가로 해서 그죠? 여기 어떤 게 통찰지냐? 예를 들어서 그죠? 무상고 무아를 통찰한 것이 통찰지다. 이러면 무상고 무아를 통찰한 게 무상은 뭐고 고는 뭐고 이건 다른 데서 물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찰지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걸 설명하면 뭡니까? 그럼 혼란스럽겠죠, 그죠?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그죠?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측면이 있다. 이걸 설명할 때는 대답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됐죠? 부따고사 선생님은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통찰지를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가져와서 설명을 하려고 들면은 근본 주제로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혼란만 더 가져온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선을 딱 꺼버립니다. 선을 딱 꺼버리고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직 여기서 필요한 것에 관해서만 말하려 한다. 특히 여기서는 도잖아요, 도. 도 입장에서죠. 그러면 청정에 이르는 도잖아요,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도로서의 반야입니다. 여기서는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실현하는 도로서의 반야는 부따고사 선생님 어떻게 정의합니까?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윗바사나의 지혜다. 여기서 통찰지는 청정도론에서 즉 청정에 이르는 도로서 있잖아요. 막가로서 도로서 길로서의 통찰지는 윗바사나의 지혜다. 됐죠?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찰지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우리 반야는 통찰지는 윗바사나의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지혜. 자, 윗바사나의 지혜는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열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요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찰지라 한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여기서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 경에서 보면 또 통찰지는 뭡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도 정의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정견을 또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죠? 우리 그 또 신정진 염정의 오근 오력에서는 뭡니까? 거기서 해도 통찰지잖아. 그죠? 통찰지를 거기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무상고 무아를 또 지혜로 정의하기도 하고 또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입장이 뭡니까? 지금 개정해로서 있잖아요. 그 다음 특히 뭡니까? 그죠? 우리가 불교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도, 방법, 길로서의 해입니다. 그거는 윗바사나의 지혜다. 그렇게 이해가 확 되죠? 그죠? 그죠? 우리가 해탈 열반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윗바사나 닦아야죠. 되죠? 삼매 수행만 갖고는 우리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 못 합니다. 그것이 모든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강조점은 반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광사에도 마반야 발음을 하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청정도론에서 부따고사 스님은 이제 그죠?
이제 불교의 핵심을 통찰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그죠? 우리 그죠? 청경도론도 그러니까 초기 불교도 뭡니까? 개정의 사막 가운데 해가 어뜹니다.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해의 입장에서 이제 불교 전반을 혹은 청정도론 전반을 부탁하소서 선생님은 새롭게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게 다른 말로 하면 통찰제의 입장에서 청정도론 체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소서 선생님은 여기서 제가 타이틀로 뭐를 잡아놨습니까? 팔쪽 지루에 통찰제의 토양, 뿌리, 몸통 됐죠. 그죠? 토양, 뿌리, 몸통이라는 요 세 가지로 입장해서 청정도론을 다시 재구성해서 설명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청정도론 1장부터 13장, 즉 뭡니까? 청정도론 개품과 정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거는 통찰지의 뿌리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작년에 있잖아요.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있잖아요. 지 혼자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온처 개근 재연 한다고 해서 맨 마지막에 온처 개근 재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죠? 사성제는 뭐 적당히 뭐 우쩍하다 또 그것도 지자랑하고 이래갖고 막 제대로 뭐라고 말을 버렸잖아요.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막 진짜 막 아니 뭐 아니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죠? 지난 시간에 작년에 했던 온처 개근 재연 요번에 할 우리 12연기까지 이거를 부다보사 선생님 했잖아요.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이 통찰지에서 다섯 가지 우리 그죠? 다섯 가지 청정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해서 그죠? 견청정부터 해서 그죠? 도의 청정, 도비도 직견청정, 그죠? 행도 직견청정, 그 다음에 직견청정. 이 다섯 가지 청정을 통찰지의 몸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 18장부터 맨 마지막인 22장까지 해당됩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 전체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작년에도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립니다. 그죠? 이제 뿌리가 막 이렇게 나가 있고 나무입니다. 그죠? 이 비옥한 땅이 있잖아요. 이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나무가 있고, 그죠? 가지도 있고, 그죠? 이거 막 이제 이파리 이제 나무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과일도 열리겠죠. 그죠? 이건 과일입니다. 그럼 이거 뭐 꽃도 열리겠죠. 그죠? 됐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 나무에다 봅시다. 그죠? 그렇게 한다면은 나무가 이렇게 그죠? 그죠?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있습니까? 튼튼한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꽃과 열매는 뭐라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해탈, 열반, 불교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꽃과 나무로 합시다. 그죠?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라갖고 꼭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찰지 입장에서 통찰지를 발현시켜서 궁극적 행복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토양으로 온처, 개근, 재연 여섯 가지 불교의 교학 체계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다보사 스님은 제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죠? 에서 설명하고 있는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 있잖아요. 온처, 개근, 재연 이거를 좀 통찰지의 토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뿌리가 튼튼해지죠. 그죠? 이 뿌리를 부탁해서 설명 개와 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에 해당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뿌리가 이제 튼튼하게 내려서 그죠?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아무리 받냐가 중요하고 그죠? 아무리 마받냐 발음을 해서도 뭡니까? 개와 삼매 수행이 제대로 안 됐으면은 말캉 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뿌리를 튼튼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죠? 그죠? 견해가 청정하게 되고, 견청정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 뭐, 모든 의심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이따 보시면 도의 청정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것이 도고 어떤 것이 도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도, 비도, 직견, 청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열 가지 윗밭 하나를 닦는 거죠? 그 뭡니까? 행도, 직견, 청정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직견, 청정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18장부터 22장까지 다섯 가지 청정에 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반과 여기서 저는 그죠? 이 꽃은 이제 열반에 비유하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이제 23장에 보면은 우리 그 멸진정이 나옵니다. 좀
멸진정을 붙잡아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열반의 실현과 멸진정을 얻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우리 통찰지의 과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23장은 통찰지의 과실을 이익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한 대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건 뭡니까? 통찰지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만큼 붙다고서 스님이 있잖아요. 통찰지를 설명한 데 와서는 통찰지라는 반야라는 이 체계를 가지고 불교 체계, 청정도론 전체 체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통찰지의 토양, 온척 예건제언, 그 다음 통찰지의 뿌리, 개화, 삼매, 그 다음 통찰지의 줄기, 다섯 가지 청정,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열반과 멸진정을 실현하는 체계가 바로 통찰지의 입장에서, 그죠? 우리 그죠? 그 청정도론과 부처님 말씀 체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경이 있습니다. 반야신경 있죠? 예? 그렇죠? 예? 반야신경 하면은 뭡니까? 반야신경 하면 공이죠? 그죠? 공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공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공이, 좀 공이 공이지, 진공이지, 꽝! 예? 예? 자, 개가 하늘을 보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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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1. 부처님 말씀이다. 2. 개소리다. 그렇잖아요. 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좀 번들다가 꽝꽝 이러면 개소리입니다. 개짖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공은 지멋대로 아무 근거 없이 공이 아닙니다. 공은 토양이 있습니다. 그 토양이 이 청정도론에서 밝히는 토양하고 똑같습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토양하고 청정도론에서 밝히는 반야의 토양이 있잖아요. 여기도 반야의, 여기서 통찰지 반야라죠. 반야의 토양입니다. 부타고 선생님도 반야의 토양을 온처, 개근, 재연 여섯 가지로 들었죠.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반야의 토양은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만 빠졌을 뿐이고 온처, 개, 재연 다섯 가지를 들고 다섯 가지의 공입니다. 공이 바로 반야의 핵심이죠. 반야의 핵심은 그냥 하늘에서 빵, 꽝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개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근거 없이 꽝꽝 하는 사람은 전부 개소리 하는 겁니다. 저 강국 스님이 스님 그래 하면 개소리를 하던데요. 그래, 좀 제발 그래가지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좀, 예? 그랬으면 되죠? 뭐야, 근데 반야신경 온처 개재연이 어디 있노? 저 스님 거짓말이다. 거짓말입니까? 조견 오온 개공 나오죠? 무색 무수상 행식 온이죠? 온입니다. 그죠? 무 안입이설 신의 무색성향의 축법. 이게 뭡니까? 12처입니다. 처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무 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죠? 안이비설 신의 색상함이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 18개를 앞에 내지는 등등등이잖아요. 그죠? 제일 앞에 암부터 맨 마지막 의식계까지 18개입니다. 온처계 맞죠? 그다음에 무고진멸도 뭡니까? 사성제 제지요. 맞죠? 그 뭡니까?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12연기지요. 합치면 뭡니까? 온처계제연 맞죠? 온처계제연의 공입니다. 청정도론하고 똑같은 체계입니다. 청정도론은 무의 반야입니까? 토양이 뭡니까? 예. 온처계제연을, 온처계근제연을 토양으로 해서 반야가 이루어진다. 됐죠? 그러니까 좀 우리 반야신경은 액기스를 딱 압축해서 했는데 청정도론은 뭡니까? 이걸 쫙 풀어갖고 있잖아요. 통찰지의 토양, 그리고 반야의 토양, 반야의 뿌리, 반야의 줄기 다섯 단계 이렇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시작한다. 에이, 반야신경의 목적은 해탈 열반이 실현이 아닌데요. 엄마야, 나 미치고 벌쩍 뛰겠네.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경 열반 맞죠? 반야신경의 목적은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외우기는 구경 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신경의 목적이 뭐냐면 좀 아는 사람은 공의 체득이다 이랍니다. 미치고 벌쩍 뛰겠어요. 반야신경이 뭐고 공의 체득입니까? 열반의 체득, 구경열반. 외우기는 몇십 년 동안 구경열반을 왜 안 하고 반야신경의 목적이라면 좀 아는 사람은 뭡니까? 공의 체득. 모르는 사람은 반야신경의 목적이 있나? 뭐, 그 외우면 복 주는 거지 뭐. 그죠? 예. 네. 그런 거 말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래 보면 놀랍게도 청정도론하고 반야신경 체계가 똑같죠? 목적도 똑같고요. 그죠? 근데 지금 토양까지도 똑같고요. 그죠? 개화정은 언급을 안 합니다만 당연한 거잖아요. 개화정을 반야신경이 개화정을 언급 안 한다고 해서 개화정은 안 닦아도 된다. 개 지킬 필요 없다. 그죠? 본래 범한 바가 없다. 한국 사람은 본래 하면 끝나거든요. 본래 없다.
본래 없다. 꽝꽝꽝꽝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러니까 청년 노르는 거죠. 이렇게 멋지게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거 내용은 반야신경하고. 근데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지요.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 우리 저 상자부 불교, 그죠? 청정 도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뭡니까? 한국 불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하고, 그죠? 우리가 어쨌든 반야신경 보면 방법이 없어요. 꽝, 꽝, 요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토양을 해서, 그죠? 이 뿌리를 잘 다듬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뭡니까? 또 이 반야도 뭡니까? 다섯 단계로 있잖아요. 하나하나하나 닦아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러면 그죠? 반야신경을 가장 저는 명쾌하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초기 불교는 대승 불교와 반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여기서 무더기, 감각장수, 그리고 온처, 개근, 재연 나오죠. 그죠?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통찰지의 토양이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개청정, 마음청정, 이 둘은 이 통찰지의 뿌리다. 저 뿌리 됐죠? 제가 좀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 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한글로 해놓으면 참 깁니다. 그죠? 그래서 한자로 보면 견청정은 경청정이고죠.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은 도의 청정이라면 되겠죠. 1972년 동가 이 청정 노론을 대만에서 그때 대만 그저 아주 그 한 불교 학자가 청정 노론을 대만말, 그럼 중국말로 옮긴데 그분 번역에 도의 청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죠? 그죠? 도의는 의심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의심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심을 건너는 거니까. 그럼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 비도, 직연 청정. 이러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 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 닦음이니까 행도 하면 되겠죠? 그죠? 행도, 직연 청정. 그 다음에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직연 청정. 이 다섯 가지는 통찰지의 몸통이다. 아까 저 나무 몸통 했죠? 그죠? 자, 그러므로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청정을 성취하고, 두 가지 청정 뭡니까? 개청정, 마음청정, 그죠? 몸통이 되는 다섯 가지 청정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그죠? 부타고 선생님은 이 해품에 들어와서는, 그죠? 이 통찰지, 즉 지혜, 반야의 입장에서 청정도론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표 보면은 이제 칠청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청정, 마음청정,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직연청정, 행도직연청정,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맨 마지막으로 예, 직연청정.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정 도론에서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자, 개청정은 네 가지 청정 한계로 아까 봤죠, 그죠? 네 가지 중에 핵심은 뭡니까? 단속이었죠? 개목을 통한 단속, 그 다음 뭡니까? 감각 기능의 단속, 즉, 부처님 제정하신 계율의 항목을 통한 단속, 그 다음 뭡니까? 문단속, 됐죠, 그죠? 요런 것 등이 우리 개의 핵심입니다. 그럼 청정 도론 1장, 2장에서 했습니다. 아까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청정, 심청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걸 뭡니까? 정품이라 하는 것보다 마음청정이라 하는 것이 부처님 원음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까 우리 봤죠? 그죠? 그죠? 그 뭡니까? 그 개의 국건이 머물러서 뭐 그 개성이 있지 않으죠? 그죠?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기경에서 수행의 입장에서 삼매와 마음은 100%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됐죠? 왜냐면 삼매는 또 찌따사 이까 갖다 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죠? 개정에 삼아갈 때는 정학 이래 했지만은 우리 청정을 할 때는 그죠? 정청정이라 안 하고 뭐랍니까? 마음청정, 심청정이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두 개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죠? 그 마음청정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근접삼매와 본삼매였죠.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죠. 근접삼매와 본삼매의 핵심은 닮은 표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극복하는 것은 다섯 가지 장애, 확립해야 되는 것은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이것이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견청정입니다. 견해의 청정입니다. 견청정은 뭡니까? 특징 등으로 정신과 물질을 파악하는 것. 거기다가 파악하는 것 앞에다가 해체해서 파악하는 것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견청정이 되기 위해서 그죠? 우리 법으로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찰지에 토양이 되는 온처, 개근, 재연. 특히 이 가운데 온처계의 가르침은 해체해서 보기죠.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입니다. 세상, 일체, 존재를 해체해서 보면은
12처 18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그거를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견청정에 그대로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드러나는 특히 온척에, 뭐 온척액은 제, 온척액은 제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뭡니까? 특징 등으로 정신물질을 고찰하는 것. 정신물질은 바로 유의법이죠. 오온에서 정신하면 뭡니까? 수상행식이 정신이고, 그죠? 색은 물질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하면 정신물질로 나눠집니다. 저 이것의, 그죠? 특징, 역할, 가까운 원인, 그죠? 그죠? 일어남. 이런 걸로 해서, 그죠? 해체해서 보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견청정의 핵심은 아비담마죠? 아비담마, 우리가 해체해서 보게 해서, 특히 아비담마 2장 심소법에서 하고 6장 물질을 편해서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견해가 청정하게 됩니다. 됐죠? 해체해서 보기를 안 하면 견해가 청정 안 됩니다. 나 하면 해체를 해야 됩니다. 오온이 됩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됐죠? 네. 세상 일체는 있다.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 아닙니다. 해체해서 보면 안입이설 신의 색상의 촉보. 이것밖에 없습니다. 됐죠? 요?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견해가 청정해집니다. 견청정 됐죠?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견해가 청정 안 됩니다. 해체 안 하면 백발백중 어디로 가버립니까? 참나 진화 대화로 가버립니다. 그거는 불교 아닙니다. 나는 참나 진화 대화가 좋아요.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나는 어쩌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좋으면 그거 가면 되고요. 에? 해체해서 보기 싫고 참나 진화 대화 좋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인도 와서 힌두교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왜 불교 안에서 불교 안 그걸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좀 여기 견청 나오죠. 불교에서 견해가 청정해진다는 것은 해체해서 봤을 있잖아요. 법의 고유 성질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비담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청정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을 극복하며 위한 청정입니다. 도의 청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연기 있잖아요. 연기의 가르침, 조건 발생을 이해함을 통해서 모든 의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조건 발생이라는 겁니다. 됐죠? 예? 아, 절대자가 창조했다. 이거는, 그죠? 예? 그럼 절대자가 창조했다면 절대자는 또 누가 창조했는데? 절대자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창조한 게 없다. 그건 네 말 아니냐? 그죠? 얼마든지 딴지 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는, 그죠? 뭡니까? 의심이 제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제거하는 거로 불교에서는 뭡니까? 연기를 이해해야 된다. 불교의 핵심은 연기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연기의 가르침 조건 발생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거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청정에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가 견청정의 토대가 되고요. 토양이 되고, 그 다음에 도의 청정의 토양은 뭡니까? 17장.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17장이 그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비도 지견 청정입니다.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죠?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흡사한데 아닌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도 뭡니까? 분명히 이거 판단해야 되겠죠? 흡사한데 아닌 거는 딱 잘라내야 되겠죠? 수행해서 이거 안 하면은 백발백중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삼매 수행에서 특히 사이비가 어디서 나타났냐? 도인데 도가 아닌 거 어디서 나타났냐? 본 삼매를 체득한 사람이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 가지 중에, 그죠? 뭐, 하나든 한두 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무슨 경계가, 그죠? 뚝 나타나면 깨달은 것 같겠죠? 그죠? 띵까, 띵까, 뭐, 왔다, 이제 깨달았다, 뭐, 그죠? 예, 그래 되면은 흡사한데 아닙니다.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도 도, 비도, 직연, 청정에서 타이틀로 있잖아요. 그죠? 도와 도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죠? 그 단계를 딱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아이, 저 스님은 굉장하게 이야기하면 별거 아니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도닦음에 대한 지금 행도 지견 청정입니다. 그래서 생멸의 지혜부터 해서 저 수순하는 지혜까지가 여기서 그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중에 도닦음, 행도 지견 청정에서 핵심은 방관이 하나입니다. 3번 무너짐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체해서 자꾸 관찰에 들어가면 뭡니까? 나중에는 이 오온이 분리되는 순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방관이 하나, 방관은 뭡니까?
여기 빵 터지는 겁니다. 빵. 방가나 빵이나 똑같죠? 저는 빵에서, 빵이 방에서 왔다고 봅니다. 우리는 방가라 하지만은, 지금, 지금 힌두, 저 뭡니까? 힌디하고 마라티 같은 인도에서는 맨 뒤에 A는 발음 안 합니다. 방가, A 빼보면 방. 됐죠? 빵. 한국의 빵. 무너졌다, 터졌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너짐에 대한 지혜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압니다.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 거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빵 터졌습니다. 공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빵 터진데 공포가 안 생긴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해체가 돼버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빡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공포가 생기겠죠. 요? 공포가 생기면서 정말로 삶이란 것은 위험하구나. 그죠? 그 알 처절하게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존재에 대해서 역겨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이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아, 나는 이거 안 생기, 지금도 해탈하기를 원하는데, 그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행은 유의법입니다. 그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제 평온한 지혜가 생깁니다.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수순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종성의 지혜 있잖아요. 그니까 생겨서 우리는 뭡니까? 그죠? 그 마지막으로 지와 견이 완전히 청정하게 되는 경지입니다. 지견이 청정하게 되는 경지를 우리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라는 있잖아요. 우리 성자의 경지 있잖아요. 요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청정도론에서는 이 그죠? 어떤 것이 통찰지냐 했을 때는 윗바사나의 지혜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윗바사나의 지혜 요걸 해서 그죠? 그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를 더 자세하게 있잖아요. 앞뒤를 다 붙여서 이야기하면은 여기죠. 그 견청정부터 해서 맨 마지막 요 지견청정까지 청정으로는 요 다섯 가지 청정. 그럼 더 구체적인 도로서 수행으로서 할 때는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찰지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아이고 5분 오버했습니다, 그죠? 와, 또 어쨌든 중간에 그죠? 저녁에 안 하던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갖고. 와, 어쨌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나눠드린 펀트물은 다음 시간에 가져오십시오. 청정도로는, 특히 우리 제17장, 연기품은 어렵습니다. 부따고사 스님도 어렵다고 막, 그죠? 그걸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 보려 하면은, 10시간 갖고 택도 없습니다. 10번 갖고. 그래서 그죠? 요 프린트물 같은 요런 거를 가지고 핵심만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끝내고 나머지 8번은 우리 그죠? 본격적으로 18장부터 23장까지 설명하는 거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프린트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